게임을 할 때, 영화를 볼 때 디스플레이로만 즐기는 것이 아닌 조명을 연동하여 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제품 필립스의 휴플레이 라이트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조명들이 모니터의 색상에 따라 같이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건 필립스 휴 3.0, 여기는 필립스 휴 스트립입니다. 그리고 예전 스튜디오 같은 경우엔 모니터 뒤편에도 휴 3.0 RGB LED 전구를 연결하여 셋업을 마무리했었는데, 모니터 뒤편의 경우 이렇게 작업선을 끌고 와서 설치했기 때문에 엄청 불편하고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필립스에서 얼마 전 출시한 휴플레이를 사용한다면 더 깔끔하고 편안하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개봉해볼까요? 자, 이렇게 박스를 열면 매뉴얼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엔 시리얼이 붙어 있고요. 휴 제품들을 연동할 때 브릿지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될 경우 여기 있는 시리얼 번호로 수동 연결을 해야 하니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휴플레이 라이트바가 두 개가 있고요. 스탠드가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세우거나 이렇게 눕혀서 세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모니터나 TV에 이렇게 뒷면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네요. 휴플레이 뒷면을 보면 나사 구멍이 이렇게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스탠드에 동봉된 볼트로 조립하면 되겠네요.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이미 스탠드와 스트립바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모니터 뒷편에 부착을 해서 앰비라이트처럼 사용할 겁니다. 조명이 나오는 곳 뒷면은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 스탠드 없이 그냥 눕혀서 써도 고정이 잘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케이블 끝에는 단자가 있는데 이걸 어댑터에 연결해주면 되는 구조입니다. 케이블도 길고 분리형 구조라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이 가능해서 책상 위의 모니터는 물론 대형 TV에도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겠네요. 필립스 휴 제품들은 휴 브릿지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이미 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브릿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으니 그냥 조명 추가만 해서 연동만 해주면 되겠죠. 설치법은 필립스 휴 공식 채널에 많이 있으니 그 영상 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바로 설치해서 게임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바뀌네요. 오! 개인적으로 핑크색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바뀌는구나. 오, 신기하다 진짜. 저희 집에도 하나 놔두고 싶은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필립스 휴플레이 라이트바를 모니터에 설치하기 전에는 모니터 뒷공간에 조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휴플레이를 설치하니까 모니터 뒤쪽까지도 조명이 빵빵하게 비춰줘서 아주 좋네요. 필립스 휴플레이 라이트바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 설계입니다. 앞서 이전 스튜디오 이야기 했을 때 모니터 뒤쪽에 휴 전고를 설치하기 위해 무식한 작업줄과 휴 전고를 번거롭게 설치를 했었는데, 휴플레이는 스탠드 조립하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끝이죠. 그리고 3M 아크릴 테이프라 이거 나중에 제거할 때도 접착제나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그리고 스탠드도 두 가지가 있어서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세팅하기가 너무 간편하고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부드럽게 퍼지는 소프트한 광질입니다. RGB 조명이라는 게 잘 만들면 멋스럽게 연출되고 잘못 만들면 약간 캬바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소개하는 휴플레이 뿐만이 아니고 휴 3.0 전고를 비롯해서 조명 전문 브랜드답게 엄청 소프트한 광질을 보여줍니다. 휴플레이 라이트바는 확산판을 정말 잘 만들어서 은은하고 넓게 퍼지는 광질이 아주 훌륭합니다. 세 번째, 광량입니다. 여기 셋업 중에 필립스 제품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책상에 붙어있는 LED바가 커세어의 LS100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쓸만해 보이는데
광량이 너무 약합니다. 원래는 모니터 뒤쪽에 붙일 용도로 구매한 것들인데 이게 거리가 조금만 떨어지면 벽에 RGB가 맺히질 않아요. 실제로 이 제품을 모니터에 설치했을 때 큐 제품들이랑 노출을 맞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책상 뒤에 붙여 벽에 바짝 붙여놨어요. 광량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가까이 붙여야지만 겨우 벽에 빛이 맺히거든요. 하지만 슈플레이 라이트바는 광량이 매우 훌륭합니다. 커브드 모니터 양 끝단에다가 배치를 해도 벽에 은은하게 맺히죠. 네 번째, 아주 스마트한 조명입니다. 게임과 멀티미디어를 즐길 때 화면의 색상을 조명이 그대로 표현을 해주니 몰입감이 확 올라가죠. 이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주얼라이저처럼 노래를 빛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필립스 조명 전체가 스마트폰으로 리모트 컨트롤이 되고 설정하기 따라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가능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집에서 나가면 자동으로 꺼지고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불이 켜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촬영하는 공간은 필립스 조명으로 모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필립스 휴는 저의 최애 애템이죠. 근데 이게 플리커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고속 촬영을 할 경우 깜빡거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영상 촬영할 때는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에서는 슬로우 촬영을 기피하게 되죠. 일상생활에는 보이지 않으니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이 멋진 세팅을 카메라에 담아도 플리커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둘째, 가격을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필립스 슈플레이 라이트바 2개와 어댑터로 구성된 게 17만 9천원이고요. 여기에 휴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릿지도 따로 구매해야 되는데 브릿지가 52,000원 정도 하니 다 하면 2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직구로 구매할 당시 20만원 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했던 걸로 아는데 정발이 되고 그나마 부담이 좀 줄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할 때, 영화 볼 때 몰입감을 확 올려주는 스마트 조명, 말만 하면 알아서 켜지고 꺼지는 필립스 슈플레이 라이트바를 리뷰해봤습니다. 화려한 RGB 조명, 스마트한 조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강추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특히 게이밍 기어 브랜드 레이저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레이저 시냅스에서 완벽하게 서로 호환이 가능하니까 무조건 질러야 하는 필수템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